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 한건 했습니다. 뭐냐면, 짠! 제가 지금 스킨케어는 다한 상태고, 선크림만 이제 발라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되게 이렇게만 딱 보면 비타민처럼 생겼죠? 딱 뭔가 한 포를 탁 뜯어서, 쫙 짜먹어야 될것 같은 이 제품을 제가 시딩 제품으로 받아봤는데, 와, 처음에 이게 너무 신박한 거예요. 이 스틱 안에 들어있는 선크림의 양이 저희가 피부에 발라야 하는 그 선크림의 정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정말 세계 최초로 선크림의 정량을 표시해준 선크림이고, 이 1g의 선크림 정량은 대한민국 성인들의 이 얼굴의 표면적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양, 이 1g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저도 사실 선크림은 정말 얼만큼 발라야 자외선 차단이 될까 싶었었는데, 이게 조금 적게 발라주면 덜 번들거리고 이래서 이제 저도 그냥 최소한의 양만 발라주고 정말 콩알만큼만 바르거나 500원짜리만큼을 발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거의 그냥 선크림이 얼굴에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이렇게 딱 정량을 딱 이렇게 이만큼을 발라야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되고, 정량만큼 바르지 않으면 정말 바르나 마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먼저 카톡으로 매니저님한테 이 브랜드의 제품을 아시냐? 저 진짜 지금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면서 선크림을 딱 정말 제대로 발라야 되는 법부터 이게 보시면 선크림이 수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뭔가 스킨케어를 바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걸 딱 발라줬을 때에도 뭔가 피부가 되게 꿀피부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베이스도 잘 맞고, 그리고 제가 딱 선크림을, 와, 내가 정말 제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른 게 정말 언제인가? 그냥 쿠션 막 이런 것만 믿고 메이크업 베이스에 SPF 이제 지수를 보고 발라주곤 했었거든요. 요즘 피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안티에이징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브랜드에서 정말 또 본품, 뭐야, 이거. 이것도 증정으로 주는 그런 옵션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크림은 우선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선크림은 딱 1g 안에 SPF 50이 정말 딱 정확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여름에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발림성 보이시나요? 실제로 스킨케어 성분이 65%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피부가 되게 꿀피부가 돼요. 백탁 현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면서 좀 번들거리거나 미끌미끌하거나 뭐 유분기가 올라오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정말 가볍게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 베이스가 정말 딱잘 먹을 정도의 피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뭔가 쫀쫀해 보이는 피부죠, 수분감.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실험 기기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인체 임상 실험을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딱 촉촉하게 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조그만한 팁을 좀 드리자면, 건성이신 분들, 여름에도 정말 더운데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는 건성분들은 정말 크림까지 사용을 하시고, 요 제품으로 한번더 보습감을 주셔도 되고, 저처럼 좀 복합성이라든지 지성이신 분들은 딱 가벼운 정도, 스킨, 세럼, 앰플 이런 식으로만 바르고, 크림 대신에 이 제품을 발라줘도 될 만큼의 촉촉함입니다. 딱 요렇게. 또 바디, 제가 타는 거를 정말 싫어해서 바디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 케이스도 같이 드릴 거예요.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뭐 여름에 여행을 간다든지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올 때, 장거리를 가야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딱 챙겨 다니거든요. 저는 한 6개 정도 넣어놓는데, 벌써 밖에서 팔다리에 바른다고 이제 이렇게 챙겨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여행 갔을 때에도 챙겨 가고요.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 거죠. 이런 거는 서랍장 안에 넣어놓고 이것만 딱 화장대에 올려놓고 그때그때 써도 되고, 이게 또 이렇게 스틱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선크림인데도 정말 기특한 게 자외선 차단되죠. 당연히 되죠.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까지 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정말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은 증정으로 드리거든요. 증정으로 드릴 건데 이제 또 여러분들 바디에 선크림 바를 때 정말 끈적끈적하고 뭔가 이렇게 넓게 넓게 발라줘야 되는데 내 손에 닿는 게 막 더 끈적끈적하고 이런 분들 있죠. 일단 이렇게 정말 끈적임 없고 가볍고요. 뭐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이제 얼굴은 점점 좀 밝아지고 막 밝아지는데 목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뭐 발라주셔도 하나도 안 끈적끈적이고요. 또 이렇게 되게 푸석푸석해 보인다, 살이? 근데 이제 어차피 발라야 하는 선크림,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디에도 이제 보습감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기들이랑 임산부 그리고 민감한 피부까지 다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랑 다른 좀 수분감 찬 그런 푸석푸석한 피부랑 다르게 그 실제 구매자분이 이 선크림 때문에 습관이 잘 생긴 것 같다. 선크림은 정말 무조건 발라야 되고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선크림을 정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이렇게 홈케어, 피부를 위한 홈케어를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진짜 중요해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분기 이런 거 없고 딱 아까 그 피부 그대로 촉촉한 느낌이고 여기 박스에 5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말 딱 이거 하루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50일 쓸 수 있고 여기에 저희 이 틴케이스, 이 귀여운 이 틴케이스 같이 드리고요. 심지어 여기에도 3개나 끼워드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공짜로. 여러분 이게 증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25,000원이거든요. 진짜 제가 제안을 드려서 하게 된 마켓인데 저도 쟁이려고 진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선크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 준비를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짜자잔 짜자잔 우리 문샷 이 카밍핏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문샷 이 신제품을 또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굉장히 피부에 좋은 카밍핏 쿠션이 이제 피부에 자극 없이 이제 뭐 알로에 추출물도 들어가고 굉장히 착한 피부에 착한 제품인데 제가 정말 여러 쿠션 정말 한 3종 그때 세팅핏, 뭐 마이크로핏, 그리고 글래시핏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각자의 뭔가 느낌은 다르지만 이제 뭐 하나는 좀 광이 나고 하나는 지속력이 굉장히 높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문샷은 베이스가 일단 얘네는 오래가요. 오래가고 무너짐 자체가 밀착력이 좀 좋다 보니까 무너져도 피부가 막 안 예뻐 보이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냥 어떤 핏이든 그런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 선크림이랑 이렇게 제가 카밍핏 같이 발랐을 때 인스타에 피부 표현을 올렸었는데 정말 그때 제 피부 정말 저도 좋아하는 이렇게 쿠션 같은 데에도 이제 SPF 지수가 있지만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꼭꼭 발라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뭐게요? 뭐 나올게요 저한테? 제가 웜톤은 맞아요. 웜톤은 맞는데 저는 가을 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베이지나 누드한 거 그리고 이제 톤 다운된 거를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나 봄 라이트가 나와서 오늘은 거기 이제 진단받았던 그거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정말 톡톡톡톡으로 베이스를 완성을 해주고 너무 귀엽죠 여러분? 롬앤이랑 라인이 콜라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딥한 컬러들이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이런 코랄 컬러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완전 코랄은 아니지만 이 두 개를 좀 적정하게 섞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파우치 너무 좋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가지고 요즘 챙겨다니고 있는데 이 브러쉬 필리밀리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해볼게요. 552번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 음영 컬러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정말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또 휴대성이 좋아요. 너무 쪼만해서. 그래서 우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제 눈으로 저한테 어울리는 컬러들을 보고 오니까 정말 나한테 안 맞는 톤을 입거나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입술색이 확 죽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친구랑 갔는데 친구랑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오렌지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 진짜 좋더라고요. 음영을 깔아준 이 눈 위에 이 코랄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이 음영을 조금 밝혀줄 거예요. 이런 컬러들이 저한테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언더도 한번 깔아줘야겠죠? 제가 눈동자 색을 보통 이제 맞추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이제 좀 밝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좀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좀 밝게 그리고 얇게. 저는 이제 눈 화장을 많이 얹으면 좀 눈이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코랄 컬러들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렌지 톤, 코랄톤, 좀 노란기 섞인 그런 컬러들이 또 잘 맞다고 해주셔가지고 귀가 얇은 저는 저는 또 이렇게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죠. 이게 애교살에 발라주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이렇게 밑트임을 아주 살짝만 하고 이 코랄 컬러를 한 번 더 눈을 좀 감쌀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런 것도 너무 딥하다고 하셨지만 음영까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컬러로 이렇게 끝부분 블렌딩을 살짝 해볼게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컬러는 라이트하게, 음영은 확실하게 그 부분 눌러주고. 제가 그때 가져갔던 립을 다 탈락받았었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안 맞는 컬러들이라며. 립을 이렇게 좀 노란기가 섞였거나 이렇게 좀 베이스도 코랄 베이스에 이렇게 좀 밝은 제품을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일단 음영부터 넣어자. 요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나온 이 브러쉬들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살짝 아이 메이크업이 아쉬워서 요즘 제가 빠진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다 펄 제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톤들이 저한테 잘 맞아서 이거를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눈 윗부분에 해주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딱 컬러감 있게 이렇게 탁 되더라고요. 그리고 립! 을 발라볼게요. 립은 우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 립을 발라볼게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레드거나 코랄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만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게 정말 저는 디올 999도 그나마 괜찮다 하는 정도로 맑은 레드를 써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봤던 레드 중에는 정말 청아하고 좀 맑은 레드가 이 마몽드 크러쉬 레드 요 컬러, 이런 컬러 톤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맨들맨들해지면 발라주는 걸로 하고 짠! 요즘 최애 단델리온
단델리온인데 요거는 이제 웜, 쿨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피부톤에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퍼스널 컬러 진단해 주시던 분이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립도 조금 라이트한 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적당히 요 컬러를 섞어서 발라주는 걸로 해봅시죠. 입술 중앙 부분에 뭔가 이렇게 딱 지층해서 발라주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인다고 합니다. 뭔가 제 톤에 맞는다는 컬러들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훨씬 피부가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마스카라 제가 속눈썹 펌을 해서 바로 그냥 픽서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우선 시켜주고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저는 속눈썹 펌을 했을 때에도 좀 아쉬우면 뷰러로 찝어주곤 했었는데 그러면 눈썹이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뷰러 같은 거 찝지 말고 이제 이게 다 풀리고 한 달쯤 속눈썹이 처지려고 할 때는 이제 뷰러를 찝어줘도 된다고. 눈 점막만 채워줄 거예요. 점막. 여기가 좀 확실히 또렷하죠? 그리고 마스카라. 이래서 자기한테 맞는 톤을 써야 된다고들 하는 건가? 머리색도 더 밝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눈동자 색깔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 피부톤이랑 퍼스널 컬러로 말씀해주신 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었는데 옷도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그래야 피부가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사람이 밝아 보인다고 입었는데 머리가 조금 미스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해줘야겠죠? 데이지크 마스카라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고 제가 머리까지 한번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헐땡이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50개의 틴 케이스에 심지어 이 스틱을 3개나 드리고 여기에다가 이 25,000원 구성에 요거 하나 더 드리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꼭 마켓도 놓치지 마세요. 마켓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또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